문화번영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크게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막식도 했는데 위생과에서 이러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위생과에서 이런 제도적 노력도 해주셨고 또 기업지원과에서는 우리 골목 상권 상인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이런 예산 함께 했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와 위생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성환 의장님과 또 현충열 시의원님 그리고 오일영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영성 도의원님 와 계시는데요. 우리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그리고 양기대 의원님이 함께 도와주셔서 또 이런 자리를 열리게 됐습니다. 함께 이러한 축제 잘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고요. 또 우리 윤영식 문화원장님도 와 계신데 문화발전의 새로운 영역으로도 함께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내일 이순신 장군 복장하고 이 동네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몇 시에 도시나요? 몇 시에? 7시에 돌겠습니다. 아, 새벽 7시에요? 저녁 7시에. 안성환 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박수가 치단 말씨 같아. 박수 한 번. 안성환 의장입니다. 다시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복장은요, 왕이 이렇게 외출할 때 입는 복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머리띠까지 하니까 조금 뽀대나죠? 네네네. 오늘은 무이공 음식 문화거리에 이렇게 저 축제 축하하러 왔는데, 이 정도 복장은 되어야 맞습니다. 아무쪼록 광명시의 음식 문화거리 만드는데, 저희 광명시 위에서 열심히 협조하고 있고, 이전에 광명 사거리, 그 다음에 하암동,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세 번째 음식 문화거리가 만들어지고 돼 있는데, 소상공인들 지원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광명시 의회에서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역구의 의원들이 계셔요. 우리 형충열 의원님, 우리 오희령 의원님 잠깐 오셔서 같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번 시인 부의장 광명시장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혁신 성장 상생을 위한 노력으로 무이공 음식 문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일직동 상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일직동 상가 번영회에서는 시장님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3년 7월 22일 일직동 상가 번영회 회원 일동.